대학 3, 4년 차 코딩 실습 그 중에서 비즈니스 프랜차이즈 중에서 레스토랑 첫 번째 항목이 레스토랑입니다. 이 레스토랑에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하면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여기에 교육도시 내에서 비즈니스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청대죠, 청. 레스토랑은 이제 청. 중국에서는 팅이라고 그러죠. 팅. 팅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 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상당히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교육도시의 레스토랑. 교육도시의 레스토랑. 레스토랑을 이야기 전에 먼저 교육도시에서는 도시는 하루 세 끼, 하루 삼식을 하루 세 끼를 무상 급식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레스토랑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 그건 이제 푸드 서비스 부분에서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만은 푸드 서비스에서 진행하는 거고 레스토랑은 교육도시의 무상 복지 서비스와 달리 달리 개개인이 운영하는 개개인이 운영하는 시스템. 비즈니스라고 해야 되나? 비즈니스입니다. 레스토랑. 그러면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하루 세 끼를 무상으로 주는데 왜 레스토랑에 가서 먹느냐? 돈 내고. 그죠? 비싼 돈 내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죠? 아무래도 무상급식에 적용하는 것이 아무리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요거는 무상 복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교육도시의 복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존엄성을 유지할 물적 토대. 물적 토대. 그러니까 굶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굶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없어야 한다는 건데 도시 내에서 도시 내에서 굶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이 목적이지. 도시 내 사람들에게 고급 식사를 제공하는 것, 산해 진미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복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산해 진미는 누가 제공하느냐? 레스토랑이 제공하는 거죠. 이거는 돈을 내고 하는 겁니다. 그럼 레스토랑과 푸드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게 도시 교육 도시의 식사 먹거리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은 그럼 이제 한식도 있고 뭐 중식, 일식 그리고 프랑스. 프랑스는 불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프랑스, 영국. 영국도 뭐 요리가 있긴 있나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태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등등 세계 각국의 음식들 레시피에 특화된 어떤 식당들이죠. 그래서 한식 전문 레스토랑, 중식 전문 레스토랑, 일식 전문 레스토랑 다 해서 가시게 됩니다. 이 레스토랑은 기존에 있는 도시의 레스토랑들과 뭐가 다르냐 하는 건데 이 레스토랑은 표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식이면 한식의 표준을 한식 제조라고 해야 되나요? 조리 과정, 조리 공정의 표준을 수립하는 것이 한식 레스토랑의 역할입니다. 중식은 마찬가지로 중식 요리의 표준을 수립하는 거고 프랑스 일식 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전 세계 모든 국가 요리의 어떤 레시피를 도출하게 됩니다. 도출. 그럼 이 레시피가 도출되고 나면 이 레시피를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은 이것이 교육도시의 캐터링 서비스, 캐터링 복지로 연결되는. 어떤 음식을 어떤 공정으로 제조할 것인지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내는 것이 레스토랑의 역할이고 이 레스토랑이 표준을 만들게 되면 그 표준에 맞춰서 실제 음식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하루 세 끼로 제공하는 것이 캐터링 복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하면 파이오니어, 개척자적인 요리의 개척자 역할하는 것이 레스토랑이고 좀 더 고급이고 그죠? 이거는 교육도시 캐터링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되는 거. 레스토랑은 소량 생산, 소량 소비. 소량 생산,
소량 소비. 다른 모든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레스토랑 역시도 이것도 도시가 지분을 51%를 보유합니다. 도시가 개별 사업체, 개별 업체죠, 그죠? 개별 업체 혹은 식당, 그죠? 요리점, 요리점, 그죠? 업체 지분의 51%를 보유하고, 그리고 도시가 바로 요 레시피를 도출 과정을 지원하는. 또 이 레시피 도출 과정을 지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뭔가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장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료도 있고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도시가 부담을 하고, 그리고 실제 레시피를 만들어내는 것은 요리사가 담당하고, 그리고 지분은 도시가 51%, 요리사는 49%를 보유하도록 그렇게 레스토랑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도시 내에서 고급 식사, 고급 식음료를 제공하고, 그리고 뭐 당연히 좀 분위기도 좋고, 그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 대량 급식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그러한 서비스, 그죠?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요 레스토랑이. 그리고 물론 여기도 AI 모듈도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겠죠. AI 모듈의 적용. AI 모듈 적용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요리마다 소비자의 평가를 수집하는 것. 그렇게 해서 그 최적의 어떤 각 요리의 최적 구성, 성분 구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분 구성, 요리 시간, 요 각 공정의 시간, 소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도출할 때는 AI 모듈을 적용해야 될 거고, 이 AI 모듈을 적용하는 것은 요리사가 적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요리사는 요리사 역할이죠. 이것 역시 도시가 담당하는 거고, 그걸 하는 게 이 레스토랑에 참여할 개발자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은 교육도시 내에 있는 각 업체들과 서로 선발을 맞춰서 세계 최고 품질의 미슐랭 별5개인가 별3개인가 수준의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고, 여러분들의 지원과 더불어 실제 요리사들은 그와 같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작품을 다시 대량 생산 체계로 전환하는 것,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럼 대량 생산 체계로 전환되어서 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시민과 학생들에게 급식 시스템으로 제공이 되겠고, 그렇게 하는 것이 레스토랑입니다.